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급성의 파괴적 양상이었습니다. 섬유화까지 있었고요. 전에 그 독성가스 흡입으로 폐손상 왔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랑 비슷해요. 병리 쪽에선 곧 눈치챌 거고요. 흡입을 했다는 건? 바이러스가 아니라 환경요인이란 말이죠.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전 방금 완전히 다른 얘기를 들었거든요. 호흡기 환자 90% 이상이 몽고 바이러스가 나왔답니다. 확실하게 바이러스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UDC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병리는 그럼 바이러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좋네요. 홍자훈 교수 빨리 논문 쓰라고 하세요. 한국에서만 사망률 높은 건 가설 만들어 보시고요. 한국인 특유의 HLA-B 유전자 변이설로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굳이 환경적 요인을 살펴야 된다. 뭐 그런 건 넣지 마시고요. 컨설팅 잘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 환자의 90% 이상이 몽고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병원은 오늘부로 몽고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선포하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한번 몽고 바이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